대한민국당 수석대변인 임지연입니다.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탄핵 실적부터 몰아내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제102차 태극기 집회에 3만여 명의 애국국민 참여. 12일 어제 서울역에서 시작해 광화문 광장 전역까지가 태극기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대한애국당이 주관하고 천만인 무죄석방본부가 주최하는 제102차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3만여 명의 태극기 애국국민들이 태극기 물결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미세먼지가 최악의 상태라는 예보도, 매서운 추위도, 좌파 독재정권 막아내야 한다는, 무제한 박근혜 대통령 구출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새벽부터 전국 각지로부터 버스에서 도시락밥 먹으면서 올라와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려는 애국 동지들을 결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제102차 태극기 집회는 1시에 서울역에서 시작해 천만인 무죄석방본부의 공동대표인 서석구 변호사, 전 국회의원 자유일보 곽성문 대표, 서울대 트루스포럼의 김은구 대표 등 연사들이 시국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또한 연사로 참여한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는 지난 12월 국회 앞에서 최욱이 택시기사가 분신 자살한 데 이어 9일 광화문에서 임정남 택시기사가 분신 자살을 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에서 살기 싫다고 음성유서를 남겼습니다. 소상공인 다 죽이고 실업률 최악, 자영업자 100만 폐업이 속출하는 현실에서 북한에 돈 다 퍼주는 문재인 정권, 이에 분노하는 것이 민심이고 천심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라는 문재인이 자기가 정의라고 말하는 것은 전형적인 독재자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을 좌파 독재로 가겠다는 문재인을 놔두고는 대한민국이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반문연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 가는 것 자기 마음입니다.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김무성, 홍준표를 포함한 탄핵 실적 이 인간들을 자유한국당 대표되면 제일 먼저 몰아내겠다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당대표하고 보수 대통합하자 하면 황교안 전 총리도 배신자 대역적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태극기 집회 참여자들은 각기 탄핵 실적의 얼굴 사진과 비판 구호를 푯말로 만들어 들고서 집회 행진에 참여하고 풍선에 탄핵 실적의 얼굴을 붙여 터뜨리는 등 여러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2019년이란 표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사진의 초대형 에드벌룬도 준비되었습니다. 민심의 분노, 문재인 퇴진을 촉진시키고 박근혜 대통령 구출을 바라는 애국국민들의 결기는 태극기 집회로 더욱더 결집되고 있습니다. 매 집회 때마다 태극기 집회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고 다음 주 집회에는 더 많은 참여가 예상됩니다.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태극기 애국국민들입니다. 승리 때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2019년 1월 13일 대한애국당 수석대변인 임지연이었습니다.